여러분 이게 운절입니다. 예전에는 이 지역에서 되게 많이 저희 고향 있는 쪽에 되게 많이 팔았던 건데 요즘 찾기 힘든데 드디어 찾았습니다. 근데 요만큼이 12,000원이면 아직까지 싸네요 여러분들. 이게 아직까지 12,000원이 아직 싸. 나임진했을 때 엄마가 요거 해판으로 한 3개 먹었다 했잖아. 한양판씩 양푼이라 한 3개를 먹었는데 운절이 먹고 나왔다고. 운절이 먹고 나 같은 놈을 낳냐고. 여러분 여기 좀 디테일한 손질 뭐 내장을 따거나 이런 부분은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. 나 손질된 부분만 이따 보여드릴게요. 자 여러분들 이게 얼추 지금 손질이 된 문절인데 얘 특징이 또 등을 따요. 등을 따가지고 여기다가 보통 이제 이 머리 있는 쪽 뼈는 칼로 살짝 좀 다져가지고 이거 자체로 통으로 먹거나 아니면 이걸 무례로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. 된장 무례하고 이거 통으로 해가지고 회 먹는 거 열무김치에다 해가지고 그거 좀 보여드릴 텐데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. 이 운절이는 바다 운절이에요. 이게 운절이가 민물이랑 바다랑 같이 만나는 데서 좀 많이 서식하는 게 있고 근데 요거는 지금 바다에서만 나는 거예요. 이제 뻘 문절이. 예. 이게 진짜 좀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이게 민물이랑 만나는 곳에 있거나 민물 문절이 같은 경우는 특유의 약간 민물 향이 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전혀 잡내 없이 맛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운절이 이제 손질이 이제 끝났는데요. 이거 통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열무김치 옆에 어머니가 지금 운절이 또 다지고 계셔갖고 요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이 운절이 이제 머리 있는 쪽을 좀 칼로 다졌어요. 여기다가 열무김치 익은 거 있잖아요. 이것만 있어도 굉장히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저한테 진짜 추억이 있는 음식이거든요.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이 바닷가였었거든요. 지금 막았는데 그때 이게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. 이 영암 쪽에. 그리고 열무김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먹었냐. 된장 있죠? 된장만 살짝 해가지고 아니 뭐 생마늘이라든지 이거 넣고 고추 이렇게만 해가지고 뼈 자체가 지금 운절이가 억세지 않고요 잡내 1도 없습니다 진짜. 야 진짜 오랜만에 먹네 저도. 예전에는 5,000원에 막 한 양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먹을 수 있었거든요. 바다 가가지고 그물 같은 거 닥치면은 엄청 많이 잡히고 있는데 요즘은 개체수가 많이 줄었어요. 뻘이나 이런 데서도 낚싯바늘 이게 던지면 물고 던지면 물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잡혔는데 요즘은 시장 자체에서 좀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근데 확실히 이거 열무김치랑 먹으면 맛있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옛날에는 많이 잡히고 해가지고 뭐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그런 고기였는데 지금 구경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다 보니까
깻잎에서 싸먹고. 제 개인 기호에서는 진짜 열무김치가 정말 잘 맞아요, 기호가. 이쪽 사신 어르신들은요, 이거 잡으면 그 자리에서 손으로 배만 똑 따가지고 내장만 빼고 바로 드셨어요. 된장만 하나 갖고 가셔가지고. 오버하는 거 아닙니다, 진짜로. 제가 그리고 방금 이거 통으로 해가지고 다져서 먹은 게 뭐 유튜브 각 뽑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먹은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이렇게 먹었어요. 머리까지 이렇게 다져가지고. 뭐 강진이나 이쪽에서 운전을 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럼 이제 된장물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여러분들 이게 운절이 된장물입니다. 이거 진짜 죽여줘요. 아, 이게 와 아 이건 제가 너무 먹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. 아, 아. 감사합니다, 어머님. 된장 고소함하고 아삭하게 씹히는 이 채소하고 그리고 운조리하고 와 고소한 들기까지 녹아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육수 국물에다 밥 같이 해가지고 비벼 먹으면 말아 먹듯이 먹으면 진짜 최고예요. 어. 이런 우리 어머니가 저 임신했을 때. 태양풀을 먹었다는 말이 오바가 아니에요, 진짜. 어머니가 임신하셨을 때 이거를 새양파를 드셨거든요. 와. 와. 이거 국물이랑 싹 떠가지고. 여기다가 밥을요 시원한 그 된장 국물에 밥을 싹 말면은 이거 진짜 뱀입니다. 아.
와. 저기 해먹었어. 해물짬뽕. 배불렀는데 맛있다 야. 고구마 몇 개 짜놓고. 아. 운전이 소리 이제 안 하게. 많이 먹어. 나 지금 배가 찬지도. 나 지금 벌써 내가 이만 이만큼 있는 건데 거의 다 먹었는데. 어, 배가 찬지도 지금. 형 먹어야겠네. 이거 생각날 것 같으니까. 이어서 구하기도 힘들고. 아. 엄마가 두 번 안 해도. 아, 그렇게. 뭐 아, 해도라 뭐 해도 못 하지 이게.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손질하는데 진짜 또 오랜 시간이 걸려요. 죄송스러워서라도 이거를 또 잘라 말 못할 것 같아요. 와. 아 진짜 좀 소원성취한 것 같네요. 제가 작년에 운전이를 못 먹었어요. 그래 올해는 꼭 한번 좀 먹어보고 싶다고 진짜 올해는 꼭 먹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는데 아 우리 또 어머님께서 조리 또 잘 해주셔갖고 맛있게 양껏 진짜 너무 배부르게 한번 잘 먹어봤네요. 효도는 영상 끝나고 나서부터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저희 어머니 절대 그냥 해주시지 않습니다. 저한테 충분한 대가로도 받으셔야 돼요 어머니는. 그러니까 너무 어머니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오해 없도록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. 자, 맛있게 너무 잘 먹었고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. 네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